카멜레온 아니야? 너 스모크림처럼 아니 존재감을 드러내봐.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지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연모 포스터 현장에 와 있는데요. 제가 또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네요.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또 처음이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엄청이나 긴장이 되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. 연모 파이팅! 이제 두 번째 착장이 원래는 제가 평상시에 입는 옷이에요. 이게 메인 의상인데 여러분들께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착장으로. 저희가 촬영을 꽤 지났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지 않나요? 보시고 다음 촬영 때 가겠습니다. 어떻게 해? 너의 모습도 찍어줄게. 아닙니다. 안 찍어도 돼? 아니야 오늘 얼굴 많이 안 나왔는데 찍어줄게. 아 저는 셀프로 찍을 수 있어서. 아, 예. 역시. 네. 오늘 촬영하고 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아 네. 저는 이제 네.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 겉만 오네. 가온이랑 캐릭터는 알 수 없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인데요. 어떠한 의문의 마음을 품고 거래에 들어온 사나이인데 캐릭터 스트레스 반영되는 저희 연모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연모 제작 발표 현장에 와 있습니다. 그렇죠. 드디어 가온이가 얼굴 비치는 순간입니다. 진짜 저희가 4월달부터 촬영하고 있었는데 정말 6개월 만에 이렇게 첫 공개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하면서도 뭔가 내심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. 어떻게 또 나왔을까 하는 걱정이 크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항상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또 평상복이 아니죠? 좀 차려 입으니까 좀 낯설었는데 특히 인수가 조금 저는 역시 비율이 짜증나더라고요. 저도 그룹 내에서 가장 큰데 여기 오면 가장 작은 거. 그렇지만 또 오늘 또 내심 차려 입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. 영찬이는 평상시 룩이 이래요. 멋있어요. 멈추면 안 돼.
네, 저희가 또 항상 촬영장에서 편하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또 차를 입으니까 저는 또 언제 이런 모습 보여줄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기분이 신선합니다. 아, 오늘 재밌게 저희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겠습니다. 어떤 말 할 건데? 재밌는 이야기? 저희가 항상 이렇게 놉니다, 촬영장에서. 네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현장에서 뵙죠. 제발해. 시작부터 너무 호응을 해주시다 감사하네요. 자, 오늘 행사는 KBS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시청하실 수 있고요. 믿고 보는 배우 박은빈 씨 그리고 첫 사극에 도전하는 오늘부터 저와의 호의를 맡게 된 김가훈이라 합니다. 이게 무슨?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연모에서 왕세자 휴의 곁을 묵묵히시키는 호위모사 역을 맡은 가훈 최병찬입니다. 아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. 정말 이렇게 거의 감옥에서 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미역 너무 예쁜 특강과 우리 작년들이 많으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